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앵커 사운드코어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전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LED 조명이 나오는 스피커부터 360도 스피커, 미니 스피커까지 다양하게 딱 괜찮은 제품들만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가격대도 10만원 중반부터 3만원대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괜찮은 걸로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품 외관 모습은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엄청 작은 것도 있지만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이즈가 더 출력이 높겠죠.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원통으로 된 디자인은 사방에서 소리가 나오는 360도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품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볼 텐데, 총 7개의 제품이라 이 제품들을 전부 다 자세히 소개하기에는 지루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이나 디자인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비교하면서 들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체감해보는 영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제품부터 알아볼까요? 제품명은 앵커 사운드코어 메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169,000원이고 IPX 7등급의 완전 방수의 캠핑 야외용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이즈가 큰 만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빌트인 핸들이 부착되어 있고 5.25인치의 대형 우퍼와 2인치 트위터가 탑재가 되어 최대 약 101dB의 압도적인 80W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이 하나 더 있으면 두 개를 무선으로 서로 연결해서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을 수도 있고 멀티 포인트 기능이 탑재되어 하나의 스피커로 두 개의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는 버튼들이 꽤 많은데 터치는 아니고 누르는 버튼 형태이며 아이콘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딱히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신기한 건 사이즈도 크고 용도를 봤을 때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후면에 다양한 입출력 포트가 있었는데 마이크는 물론 기타까지도 연결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아래 억스 단자도 있어서 연결해서 음악을 듣거나 USB 포트로 MP3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었고 휴대용 기기까지 충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즉 기본적으로 10,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급할 때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많은 배터리로 인해서 한번 충전으로 약 18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은 DC 어댑터로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베이스업 기능과 라이트 모드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베이스업 버튼을 눌러 베이스를 더 강화하거나 라이트 모드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명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I don't even notice all these plastic dishes. You know I'm a handle my own business. I'm a boss, boss, boss. Baby, I'm a boss, boss. I don't even notice all these plastic dishes. You know I'm a handle my own business. I'm a boss. 자, 그럼 다음 제품. 메가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살짝 더 작은 앵커 사운드코어 레이브 네오입니다. 가격은 139,0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IPX 7등급의 완전 방수에 빌트인 핸들이 탑재되었으며 최대 98dB의 50W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두 개를 무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고 멀티 포인트 기능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고 외부 포트도 억스 단자와 USB 포트가 있어서 동일하게 MP3 파일을 재생하거나 다른 휴대용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배터리 용량은 메가 스피커와 동일한 10,000mAh가 탑재가 되어서 최대 18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은 C타입으로 가능하며 LED는 메가 스피커보다는 LED 영역도 더 크고 라이트 설정도 더 디테일해서 조명 효과는 이게 좀 더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제품은 차별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파티캐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100개의 스피커를 서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컨트롤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메인 스피커만 조작을 하면 나머지 스피커의 전원을 모두 끄거나 볼륨 조절, 라이팅 전환이 가능하고요. 각 서브 스피커마다 개별적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베이스업 기능도 당연히 그대로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even notice all these plastic dishes. You know I'm a handle my own business. I'm a boss, boss,
자, 이번에는 원통처럼 생긴 이 세 개의 제품을 보겠습니다. 각각 여기서부터 앵커 사운드코어 플레어, 플레어 2, 플레어 미니입니다. 플레어는 59,900원, 플레어 2는 89,900원, 플레어 미니는 49,900원으로 아까 소개했던 두 개 제품보다도 확실히 사이즈도 작아서 휴대하기에 편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가격이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개 전부 360도 블루투스 스피커이고 전면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 한마디로 360도 전체 영역에서 소리가 나오는 방식이며 크기가 작아진 만큼 최대 출력 와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플레어는 12와트, 플레어 2는 20와트, 플레어 미니는 10와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체감상 메가나 레이브 네오랑은 차이가 확실히 꽤 있었지만 세 개의 음질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고 아까 소개했던 파티캐스트 기능은 세 개의 제품 중에서 플레어 2 제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두 개를 무선으로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스테레오 모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플레어 2만 불가능했고요. 또한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외부 포트는 USB 포트가 전부 사라졌고 플레어 모델만 억스 단자가 유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재생 기간의 경우에는 세 개 전부 다 12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플레어 2 모델은 C타입 충전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플레어와 플레어 미니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USB 타입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세 개 제품 전부 다 IPX 7등급의 완전 막수 그리고 링 형태에 좀 더 화려한 LED 조명 효과가 적용되었는데 특히 플레어 2 제품의 경우 하단은 물론 상단에도 LED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LED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베이스업 기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Boss. 자, 이제 마지막 앵커 사운드 코어 미니 3와 앵커 사운드 코어 3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작은 모델들이고 가격 또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인 미니 3는 36,900원, 사운드 코어 3는 49,9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개했던 제품들에 비해서 작고 저렴하니까 성능이 많이 부족하려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LED 조명을 싹 제거한 대신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3는 6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360도 스피커고 사운드 코어 3는 16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제품 전부 IPX 7등급의 완전 방수 지원, 파티캐스트 지원, 베이스업 기능 지원, C타입 충전 지원, 미니 3는 15시간의 재생 시간, 사운드 코어 3는 무려 24시간의 재생 시간으로 확실히 화려한 조명보다 활용성과 성능을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개의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조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어 시리즈가 더 끌리긴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ven notice all these plastic dishes. You know I'm a handle my own business. I'm a boss.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디자인이나 LED 효과, 음질까지 다 따져봤을 때 레이브 네오랑 플레어 2가 가장 만족스러웠고 그 외 나머지 제품들의 경우 출력 와트에 따라서 기본적인 볼륨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음질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녹음된 환경, 음악의 종류, 듣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요 특징과 디자인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 노래 딱 5초만 듣겠습니다. 세상에
멍살이 꾸부정하게 커버린.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